시작합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미락 잡고 현자 타임하면서 껐는데 이번에는 하쿤을 잡으러 가야죠. 야, 근데 이게 게임이 원래 제가 스카이림을 한 회차를 할때 질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캐릭터가 너무 강해졌을 때입니다. 예, 캐릭터가 너무 강해져서 RPG 게임 다 그렇잖아요. 특히 스카이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한 적들이 좀 적기 때문에 에보니 워리어가 최종인데 걔도 솔직히 뭐 다른 게임이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세진 않단 말이에요. 워낙 이 게임이 기능도 많고 그러니까. 이 게임이 워낙 기능이 많으니까 아 일단은 강해지긴 쉬운데 적은 약하고 이래서 너무 세서 지겨운데 예, 그런 시기가 오는데 내가 그 시기를 1레벨 플레이에서 느낄 줄 몰랐어. 아, 생겼습니다. 미락 35레벨짜리를 그렇게 때려잡고 나니까. 솔직히 아이템 다 맞췄거든요. 지금까지 그 약간 지겨워도 어떻게 끌고 갔던 이유가 캐스트 모드. 그 정도나. 후반에 갔을 때 조바킴이 좀 문제가 있었지. 조바킴은 그냥 컨셉질이었는데 너무 세서 걔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바킴 다음으로 얘를 잡아서 얘 상대적으로 좀더 약할 거 아닙니까? 조박김 체력 처음에 450이었는데 100이잖아요. 영원히 100이죠. 기본 체력이 예조차도 지금 너무 강해. 너무 세 지금. 이동 좀 하자. 너무 강해졌어. 그래서 자, 머리카락 좀 묶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뒷머리가 길어서 목이 너무 더워. 무게를 등까지 내려와 머리카락.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바로 하쿤을 일단 잡으러 가도록 하죠. 내 생각에 세리나죠 지금 동료 문제 없거든요. 내가 깨는 생각에는 덱시온에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더네비어 좀 쓰자. 일단 세쿤다로 가서. 세쿤다가 은근히 안전해. 여기 거인들이 약해서 이분 들어가서 대기를 좀 해주고요. 아, 너무 어둡네요 오자마자. 너좀 너무 텐션이 떨어지는데 이상해. 드래곤볼에서도 재미를 보고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에서 재미를 보거든요. 근데 텐션이 떨어져. 이해할 수가 없어. 임종! 얘한테 세 개의 단어를 배우면은 고정될 300짜리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왜냐면 야 뭐야 어디 감 이동 한 다음 할걸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가 봐. 뭐야 배웠어? 배웠네? 알려줘. 세번 소환해준 정도로 이렇게 도움을 주다니. 졸. 야, 너 이렇게 구리게 생겼었냐? 이 어두운 데서 역시 소울 캐논에서 봤을 때랑 많이 다른데. 지금 얌전히 있는 거 봐라.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긴 얼마나 신기하겠어. 그 드래곤인데 그냥 드래곤도 아니고. 좀비 드래곤이 있는데 어디서 영혼 뜯어내기. 90초 3티어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해야지만 효과를 보는 기술이죠. 테스트를 해봅시다. 얌마. 야, 때려봐요.
단나비야 때려봐. 아이. 아, 네, 방심했구만. 영웅 뚜드대기는 제가 이제 이거는 후스로다를 빼고 더네비어는 안 들 거고요. 죽표도 뺄 겁니다. 너무 세니까 지금 영웅은 뚜드대기를 쓰죠. 아, 야, 너무 세다. 내가 세다, 내가 세. 야! 더네비어야 영원 뜯어내기. 그치? 그만 소환해 더네비어 좀. 야야 아야 이씨. 잠깐 딱 서봐. 서. 찍고. 찍고 맞아 죽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냐? 그냥 맞아라. 아 이거밖에 안 달아? 아. 나름 회심을 이게 내가 알기로는 딜 넣는 것 중에 제일 세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머. 야 이거 좀 거인은 역시 가시야. 어, 미락보다 훨씬 세 거인. 아 그만하자. 싸워라 세레나. 제가 널 날 너무 괴롭힌다 야. 이게 영토대기를 죽이면은 소울을 흡수하고 상대를 내 부하로 만듭니다. 좀비로 만드는데 굉장히 이질적인 능력이죠. 이 쿨이 무려 90초예요. 죽거나 죽이거나야. 잡아. 오케이. 바바바바바밤. 이거 영혼 뜯어내기의 효율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쿨이 길어. 도적들을 상대로 써보자. 근데 이게 영혼을 뺏어온다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제가 또 소울잼을 쓸 일이 많을 테고 아주라의 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잠마. 얘 아니야. 얘 아니야. 들어가 있어. 한 놈도 데려와. 혼자 사냐? 아 뭐야. 나 아까 발타임에서 끝나가지고 없단 말이야 저기. 아마 나와봐. 영혼뜯어내기가 은근히 나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소울트랩을 따로 쓰긴 너무 귀찮으니까 늑대라도 써보자. 야 300인데 그래도 죽겠지 한방에. 전설이어도 이리 와봐. 평탄을 한방에 죽이니까. 왜 싸워. 솔직히 늑대가 사람보다 맷집이 센게 말이 됩니까? 스키버냐 혹시? 늑대 맞지? 빼앗고 후생시키고 이런 식인데 나 이거 매력 있지 않나요? 되게 죽인 다음에 바로 영혼을 빼앗고 그 시체를 소생시킨다. 컨셉 아주 좋아. 이거 은근 좋은데 너무 효율적이진 않고 잘 안 쓰이는 스킬들. 그러니까 죽은 거 소생시키는 게 잘 안 쓰이잖아요. 데스랄에서나 쓰이지 솔직히 소생을 즉석으로 시키진 않죠. 소환하는 게 더 세니까. 그래도 소울트랩도 직접 걸기보다는 아마 사거나 소울트랩 소울잼을 쓸 일이 거의 없죠. 뭐 극대 소울잼이나 인젠트 할 때 쓰이지 드랍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유지가 되고 소울잼 위주의 아이템을 돌리기에는 너무 소비량이 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았는데 데미지까지 추가를 해놓고 문제는 쿨타임이 길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이거 내가 만약 파괴법사를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가면에 서클렛을 껴서 아, 왜 그래? 소비량 감소를 단다. 45%가 달릴 거예요, 아마. 아마도. 반지 20%씩 하면 60%, 아니 40%, 85%죠? 매직카 쪽 병든 섭정을 하면은 95%로 5%만 쓰면 되는데, 파괴마법에. 생각을 좀 해보자. 셀것 같기도 하고. 갑바가 일단 체력이고. 지금 전격 끼고 있죠? 법사니까 전격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파괴법사로 갈아탈까? 너무 세, 지금. 근데 팝업을 하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지금 던가드를 가야 되는데, 이게 악의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던가드 쪽이 훨씬 강하거든요. 드래곤분보다. 팔모가 있기 때문에. 차로수는 일단 제쳐두고. 괜찮을까? 불안한데? 일단 이대로 가자. 가다가 나중에 바꾸자. 덱시온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너무 고민돼. 이거를 매지카 양으로 올리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고. 무조건 소비량 감소를 맞춰야 되는데. 양손이 데미지밖에 없단 말이죠? 그쵸? 양손에 뭐 다른 게 있나? 대장간? I'm sorry, my friend. I thought I'd be able to blind. 뭘 도와드려야 될까? No, there is another way. I can't guarantee you scattered across performing the ritual of it외식에 대해 involves설명해 봐. once enough of the moths are 제가 원래 frozen, 평소에는 including with every more priest is taught 트랭크스를 this ritual. 입고 But 트렁크 팬티를 from what I 입고 saw in the vision, 방송을 하는데 the Elder Scroll which foreshadows the defiance of오늘 gods, 긴 내복을 blood 입었거든요. of mortals, 되게 덥네요. including gods. 너무 더워. 집에서 긴 바지라니. 아, 야, 고민되는데? 노래법 파괴법사 한번 갈까? 그래, 노래법 플레이 솔직히 제가 또안할것 같거든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래법 파괴법사 한번 갑니다. I hope we reach 암살자도 Bronson's 가자, Temple 나중에. quite 아, soon. 나중에 가자. 나중에 암살자도 갈 거고, 그래. 신발만 소음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암살자는. 은신 걸고, 해서. 아니지, 퍽이 없으니까 딜이 안 나오는구나.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으면 안 하고요. 팝업을 합시다. 아, 잠깐만,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자, 재료를 봐야죠. 극대, 3개, 대형만 쓰면 되니까 이건 상관없고. 지금 맞출게. 뚜껑만 맞추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병든 섭정 이따 쓸 거고. 뚜껑 맞추고. 재료 봐야지. 소금 5개. 심장 하나. 에본이 있냐? 에본이 2개 5개. 소울점. 있네, 다 있네. 뚜껑 맞추죠, 빨리. 다시 이곳에 들어오니까 시청자 수가 제로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이 회차를 이제 보내줄 때가 된것 같아. 정령 아크로다크 포지, 나 마스터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조합업 이제 없지 않나요? 또 있나요? 자, 여기서. 에보니.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 아, 한 큐에 나온 줄 알았어. 비상이야. 아, 부족은 절대예요. 절대에도 부족해요.
근데 대신 갑반은 무조건 체력을 갖고 가야 됩니다. 지면 접촉이 나왔다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게? 복원 안 돼. 아, 무조건 소비량이야. 재생 안 되고요. 연금술 안 되고요. 갑바가 체력을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살려면 연금술 체력은 회복마법 안 쓰고 이제 물약으로 채운다. 아, 가면으로 데미지를 올리고 싶은데 그럼 안 되겠지 당연히. 염구로 하죠, 염구로. 1레벨의 화염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1레 파괴 마법사의 힘을 보겠습니다. 절 벌써 나왔어? 야, 미락 40인거 너무 후접이다. 야! 내 거 들어. 방어력 때문에 닭 무조건 코나리 끼거든요? 그러니까 미락 줍니다. 갖고 있어. 이제 서클렛을 구해야죠? 절파가 없을 테고 인챈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병든 섭정으로 마법으로 바꾸고 장갑이 좀 많이 쓸모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오타르만 바뀐 거기 때문에 병든 섭정 그거랑 세상 무기 데미지도 상당히 준수해요. 아 맞다, 목걸이가 바꾸지. 목걸이가 아니라 그 반지가 바뀌지. 일단 가자고. 아 나 그것만큼은 바꾸기 좀 그런데. 아 지구력은 뭐 필요 없으니까. 근데 병든 섭정 가고 저항 영역이 있나? 지금 유튜브는 약간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 1레벨 플레이에. 진짜로. 근데 영상 따로 만들었잖아요. 어, 유입되고 있는데 생방송은 바닥이에요. 화염노예야? 화염노예 필요 없잖아. 이거 젠데네 여기? 대박이다. 오, 젠데는구나. 고무장 하나만 써도 개꿀이네. 법탐 가고 이게 이제 부여도 10% 올라가고. 됐다, 가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지금 상황 35% 감소거든요. 말 그대로 파괴법사죠. 서클렛을 구해야 되는데 서클렛 일단 제쳐. 제끼고 seems you've inherited drove us at least he did until you said the way I figure it it's your fault he can't pay me take your but if you draw on me the guards will put a bounty on your head. 아, 야 잘못했어. 돈 줄게. 나 돈 많아. this warning only once tired of running I knew you were weak. Now pay me. How about I don't? 야, 너무 쿨해. I knew you were weak. Now pay me. 돈 받아 내 거 그냥 줄게. Now get out of here. I work for Moku. You've got a problem. You talk to him. 자. 아. 집에서 지금. 자, 어디 부여를 먼저 해야겠죠? 아, 정신없다. 아, 어, 냄새. 냄새 들어와서. 미약. 일단 미약을 해야 되는데 아, 나 진짜 이거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이 필요해. 영역 좀 줘봐. 영역 주세요. 전설 난이도, 노래법 전설 난이도, 파괴 마법사. 야, 오짐. 파괴마법사로 학권 잡으면은 영상이 완성이지. 어, 진짜지, 완성이지. 파괴법사. 나 그 씨밤 아니 그 넬로스한테 일단 가. 아, 넬로스 가지 말고 어차피 여기 있어도 똑같잖아. 병든 섭정만 하고 천 원만 뺏겼어 가서. 미친 게임을 봤나.
플레이 돈을 뺐다니. 돈을 줘도 못 알아팔네. 못 알아팔? 아, 일단 부여를 해야 되는데. 아, 그쵸, 일단은 내 장비를 가져와야죠. 연금술 장비 세트를 가져오고. 반지 목걸이? 이리 와봐. 가서 줄 걸. 파괴 법사를 합시다. 야, 근데 이거 되게 좋지 않나요? 퍽 포인트가 없으니까 뭐 이래 사실 여기까지 진행하면 퍽 포인트가 무관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 일단은 어마어마하죠. 잠깐만.